오늘은 토마토 치즈 스파게티를 만들었어요. 토마토하고 생토마토하고 양파를 버터에다 볶아가지고 후추 좀 넣고 거기다 또 이제 소금물에 익힌 스파게티를 넣어서 거기다 잘 섞은 다음에 치즈를 갖다 듬뿍 뿌려가지고 스파게티를 지금 만들었어요. 뭐이 피클은 새콤달콤하고 굉장히 건강에 좋죠. 그리고 새콤달콤한 밭에서 뽑은 새콤달콤하게 그 빨간 고추를 갈은 거하고 차 한잔하고 치즈를 듬뿍 넣은 스파게티. 토마토 생토마토 스파게티는 시중에서 파는 그 소스에다 비벼서 만드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. 엄청 맛있고 영양가도 풍부하고 생토마토를 그거 했기 때문에 굉장히 바로 치즈가 들어가서 단백질, 칼슘 이런 것들도 좀 풍부하고 맛있어.